어머님은 출발하셨대? 그러게? 지금 시간이면 도착했어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내가 전화 좀 해볼게.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이놈아. 차고로 예쁘다 채사 앞두고 창례시장 가는 거 아니라이다. 마음은 안 좋다만 뭐 어쩌겠니? 하늘의 뜻인 것을. 그러니까 너도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 아니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고작 미신 때문에 안 오겠다고? 미신이라니? 초상들이 노한다 이놈아. 새치 혀로 3대가 망할 수 있는 건 모르냐? 암튼 채사 때문에 갈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 엄마! 어서오세요 어머님.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래 잘 보내드렸냐? 네. 날 원망 말거라. 예로부터 법도가 그런 것을 어쩌겠니?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뭐 암튼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살면서 다들 겪는 일이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집 제사인 거 알지? 작년에 너무 초촐하게 치는 것 같아 올해는 준비할 게 많으니까 너가 아침 일찍 좀 와야겠다. 알겠니? 죄송한데요. 이번엔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왜야? 아니 우리 집 행사 중 제일 중요한 행사인데 왜 참석을 못해? 어머님도 저희 엄마 장례식 참석 안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왜 시댁조상 제사상을 차리러 아침 일찍 가야 해요? 제사 앞두고 장례식 가는 거 아니란 말 저 살면서 처음 들어봤네요. 이건 솔직히 오지기 싫어서 핑계대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 말하는 싹바가지 보게.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그런 게 있어. 너가 네 엄마 보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이 나간 거 같은데 나한테 태든 거 딱 한번 봐주겠지만 제사날 안 오기만 해봐라. 큰 화를 입을게. 뭐야? 와이프는 망설여 했는데 그냥 내가 오지 말랬다. 사람이 염치가 있지. 장례식 때 엄만 가지도 않았으면서 제사 준비하라고 부르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해? 아니고 괘씸한 것이 내가 직접 가서 그렇게 추위를 줬건만 감히 내 말을 귀뜸으로 들은 적도 안 해? 나 몰래 우리 집 왔었어? 아니 가뜩이나 초상 치러서 정신도 없는 사람한테 그러고 싶어? 내 엄마지만 너무한다 진짜. 초상한테 잘하면 그게 다 복으로 오는 거야. 걔네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그 집은 채사도 안 지낸다며? 그게 다 초상한테 못하니까 하나씩 자박하는 거다. 우리 집 봐라. 아픈 사람이 있냐? 너가 건강한 거 다 내가 매년 친수 성찬으로 상딸이 휘게 채사상 차려서 그런 거야. 제발 다른 데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리고 조상 잘 만난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고 다 해외여행 간다더라. 시끄러! 초상님께 밉보면 3대가 망할 것이니 똑바로 해 똑바로. 네 어머님. 네 남편 내세워서 안 오니 마음 편하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는 잘 끝내. 피해자인 척 그만해. 참는 것도 청도가 있으니까. 네? 피해자라뇨?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네가 슬퍼해봤자 네 어미가 돌아오냐? 그냥 불쌍한 척해서 우리 아들 통정심 사가지고 채사상 한 차례 이러는 속셈이었던 건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아니 그럼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니는 게 정상일까요 그럼? 결혼하면 슬퍼하는 것도 시댁 눈치 보면서 해야 되냐고요. 아니 이게 처음부터 으르는데 따박따박 말 대꾸질이네. 됐고 이번 채사에 너가 안 와서 우리 아들하고 나 둘이서 준비했으니까 너가 위로금 좀 줘야겠다. 어차피 초이금 두둑하게 받았을 거 아니냐. 설마 이번에도 돈 없단 핑계로 빠져나갈 생각은 아니겠지? 네? 일단 음식 준비하느라 몸이 뻑적지근하니 마사지부터 좀 끊고 넌 채사상 안 차렸으니 음식값 정도 내야지. 일단 100만원만 퍼내거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부족을 왜 어머님 사리사욕 채운 데 써야 되죠? 지금 제정신이세요? 정신 나간 건 너지? 넌 이제 보살필 부모도 없으니 나한테 정성을 쏟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아니요. 이번 일로 깨달았네요. 어머님과 가까이 지내봤자 좋을 게 없단걸요. 앞으로 모든 집안 행사는 남편만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야! 야! 아니 이게 정말이야? 장모님 부조금에서 100만 원 달라는 거? 듣자니 무슨 마사지도 끊어달라 그랬다던데 진짜 내 얼굴에 먹칠 제대로 하는구나? 내가 와이프 볼 면목이 없어 지금. 걔가 그러디? 아주 지유리한 것만 얘기했구만. 넌 이 와이프가 뭐라는 줄 아냐? 앞으로 우리 집안 모든 행사 일제히 불참하겠다더라. 세상에 너만 보내겠단다 그 코양 것이. 엄마 우리 와이프니까 그 정도지. 다른 여자였으면 나 벌써 이혼당했어. 그리고 장례식도 안 해놓고 남의 집 제사상 차리라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걔는 초상을 그따위로 모셔서 화를 입은 거야 화를. 진짜 그놈의 조상. 나도 진절머리 난다 이제. 그냥 절연하자 우리. 나랑 와이프랑 엄마 서로 안 보는 게 답인 것 같다. 뭐? 절연? 너 지금 철현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번 일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거든. 나도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엄마 때문에 내 가정을 잃을 순 없잖아. 곧 전세도 만기니까 이사하면서 번호 다 바꿀 테니 그 귀하디귀한 조상님들 어와둥둥하면서 천년만년 사셔. 이놈아 자식이라고 너 하나뿐인데 너 없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엄마가 왜 혼자야? 조상들이 주위에 빠글빠글할 텐데. 그럼 그렇게 알고 반성할 생각 없으면 나한테 연락할 생각 말어. 아, 아들! 아
하시던 일을 그만두셨다고요? 그래. 나이 먹으니 허리고 어깨고 안 쑤신 곳이 없어서 말이지. 그래서 그냥 관뒀다. 근데 그 얘기 듣고는 기특하게 우리 아들이 같이 살자는 거 있지? 내 차식 농산 잘했어 아주. 아니 오빠는 나한테 묻지도 않고. 아 우리 엄마지만 동시에 네 시어머니잖냐. 일 그만둬서 이제 수입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 가족끼리 같이 살면 좋잖아. 옛말에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다 자신에게 돌아온단 말 몰라? 그치 엄마? 아 그럼? 저 그럼 생각할 시간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니 이 짐들 안 보이니? 무슨 생각이야 생각은. 아 참고로는 무조건 아침 7시에 밥을 먹고 저녁 7시에 밥을 먹으니 이 규칙은 절대 어기면 안 돼. 알겠니? 아침은 그렇다 쳐도 저녁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라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너네 회사 마감만 지키면 업무 시간 자유롭다며. 그럼 퇴근 시간 조정하면 되지. 넌 가족이 먼저지 회사가 먼저냐? 아... 이? 이게 뭐야? 너 지금 이걸 상이라고 차린 게냐? 네? 왜요? 난 우리 식구한테 단 한 번도 십접반상 이하로는 차려준 적이 없어. 히딴 형편없는 상차림으로 니 남군이 뭔 힘을 가지고 바깥 일을 하겠냐? 응?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1년간 이런 푸대접이나 봐고. 엄마 속상할까봐 얘기도 못한 착한 우리 아들. 저 어머님 생각해서 이것도 6시에 일어나 겨우 차린 거예요 어머님. 시끄나. 아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뭐 잘났다고 시애미한테 입 털고 있어. 암튼 내일부터 10첩 넘게 내와라. 알겠니? 네 어머님. 저 이만 자볼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 넌 젊은 애가 밤 10시밖에 안 되는데 벌써 자? 몸이 좀 피로해서요. 헐시고. 내가 네 나이 땐 통생 들었고 산 넘어 시장 갔다 오고 그랬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만 있으면서 뭐가 필요하단 건데. 그런 기운 넘치시는 어머님이나 오빠 둘 중 한 명만 집안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혼자서 밥 차리고 치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힘들어서요. 밥은 밥 소시하고 설거지는 씻기 세척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에 팡망이 들고 캐청가서 빨래해봐서? 이게 뭐가 힘들다고 징징거려? 엄마가 참어. 얘가 원래 좀 게으르거든. 나니까 참아주고 산 거지. 다른 남자였음 벌써 이혼당했을걸? 그러게나 말이다.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천사가 없어요. 어쩜 이리 마음씨가 콜까? 응? 빨가가가. 아, 말을 말자 말을. 그냥 집에서 얘기하면 되지 왜 나오라 그래? 사람 귀찮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아. 오빠가 나랑 집안일을 분담하던지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분담하던지 해. 이러다 나 쓰러지겠어. 맨날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하고 아무리 마감만 맞추면 된다지만 조기 퇴근하면 회사에서 눈치 보인단 말이야. 게다가 집에 와서도 자기 직전까지 집안일에 주말에도 어머님이 친구들 불러서 잔치까지 벌이니 숨을 못 쉬겠다 숨을. 야 우리 엄마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거 좀 챙겨준 걸로 엄살이냐? 너네 엄마잖아 너네 엄마. 챙길 거면 네가 더 챙겨야지 왜 나한테 네 효도를 떠맡겨? 나 우리 엄마한테도 이렇게 안 해. 아니면 당장 우리 엄마도 모시고 올까? 어? 어? 아니 근데 여기서 한 명 더 오면 좁아서 못 살아. 그니까 분담하자고. 남자가 가오상하게 앞치마 메고 집안일을 어떻게 해? 그리고 넌 네 시어머니한테 집안일을 시키고 싶냐? 참나. 그렇게 본인 가정을 생각하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어디 가냐? 나 홀로 여행이랄까요? 뭐? 너 일은 어쩌고? 솔직히 너랑 결혼하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뻥 지대로 뽑으려고 연차 다 끌어뒀었거든. 2주 정도는 내 머리카락 하늘 못 볼 테니까 두 분이서 잘 지내세요. 왜야? 지금 말도 없이 뭐 하잔 거야? 그럼 2주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는데? 그건 걱정 마세요. 밥은 밥솥이하고 설거지는 식기 세척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데요 뭘. 그쵸? 그럼 이만. 야! 다녀왔어? 왔어? 아 2주 동안 왜 이리 연락이 안 돼? 아이고 새아가 얼른 밥부터 좀 차려다오. 세상에 아들 하나 있는 것을 라면도 하나 먹거리더라. 그게 엄마가 할 소리야? 엄마도 음식할 줄 모르잖아. 음식을 못하신다고? 저번에 집착반상 이하로는 차려본 적 없으시다고. 우리 엄마 똥손이라 항상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걸로 상 차렸었다. 그냥 너 기 좀 잡겠다고 뻥친 거야 그거. 아니 이놈이? 새아가 가 없으니 집안이 안 돌아가는구나. 앞으로는 우리도 일손 커들 테니 희재 이렇게 창식은 집을 피우진 않았으면 한다. 그래 자기야 집안일 분담할게. 응? 그나마 집 비움을 하면서 다행이네요. 밥 차려드릴 테니까 밥 먹고 같이 집안일 의논해봐요 그럼. 자기야. 와 진짜 잘 먹었다.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네. 후식 코너에 토스트도 있던데 그건 맛도 못 보겠다 그치? 어허이 인별 보니까 여기 토스트 맛집이라고 소문 찾아 하던데 저걸 안 먹는다고? 안 되지 안 돼.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맛깔나게 구워올라니까. 잠깐만
잠깐! 나 진짜 배부른데. 추워지고 있는 거야, 뭐야? 풀도 안 들어오고. 설마 고장난 건가? 사장님! 아, 사장님! 무슨 일이시죠? 토스트기 고장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잠시만요. 그러네. 아이고야,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토스트기가 이것뿐이라 오늘은 못 드실 것 같은데. 뭐라고요? 아니, 이별에서 이 집 토스트 안 먹고 나오면 호구라고 할 만큼 맛있다던데 그럼 지금 저보고 토스트를 포기하고 그냥 가란 거예요? 아, 인별 보고 오셨구나. 그럼 다음에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 서비스? 서비스라 봤자 콜라나 하나 던져주고 말겠지. 됐고, 저 오늘 토스트 못 먹고 가면 계산 못합니다. 계산을 못한다고요? 아니, 뱃살에 있는 비계가 귓구멍에 갔어요? 말 그대로 토스트길 코치든 새로 가져오든 하시라고요. 안 그럼 계산 못하니까. 아니, 토스트 가지러 가는 애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줄이 긴가? 뭐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있지? 싸움이라도 난 건가? 고객님, 이러시면 다른 분들께도 민폐입니다. 아, 그럼 토스트길 가져오시라고요. 무슨 일이죠? 왜 그러세요, 사장님? 저희 매장 토스트기가 이거 하나뿐인데 갑자기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토스트 제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분께서 계산을 못하시겠다고. 네? 야, 사장님 말씀이 진짜야? 하이씨, 좀만 더 버티면 공짜바 파겼는데 일이 커져버렸잖아. 기왕 이렇게 된 걸 여기서 계산하겠다는 것도 가오 상하니까 옆에 썸녀도 있겠다. 그냥 상남자식으로 밀고 나가 강한 남자의 표본을 어필하며 썸녀 탈출 여친 캣도로 해피엔딩 각 잡아야겠네. 내가 말했잖아, 여기 토스트가 개 유명하다고. 난 오늘 너한테 저 토스트 못 먹이면 10원도 계산 못해. 뭐? 아니, 나 배불러서 토스트 안 먹어도 된다니까. 여기가 샤브샤브 집이지 토스트 집임. 야, 처 사장 생각한답시고 토스트기 포기할 필요 없다. 이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참 잡고 뒤에서 보고나 있어. 아저씨, 빨리 토스트기 가져오든 하시라니. 못하겠으면 그냥 가고. 아, 진짜 미치겠네. 자꾸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계산하시죠 그냥. 뭐요? 일을 크게 만드는 건 그쪽이지. 내 촉해 끝내려 했더니 안 되겠네. 아이고, 편해라. 매장이 뜨듯하니 며칠 차고 가도 되겠네. 야, 너 진짜 왜 그래?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영업방해하는 사람 있어서요. 빨리 좀 와주십시오. 뭐 하는 거죠? 지금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럼 말이 안 통하는데 더 이상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게 일 키우지 말자 했잖습니까? 뭐지? 나 추억된 건가?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 맛집이라 그런가 사람이 엄청 많고. 다들 거기서 뭐해? 아, 아버지? 아니, 아버지랑 엄마가 여긴 어떻게? 어떻게 오긴 뭘 어떻게 와? 샤브샤브 먹으러 왔지? 근데 왜 다들 너만 째려보고 있냐? 너 뭐 잘못했어? 혹시 이 고객님 아버지 되시나요? 예, 왜 그러시죠? 경찰입니다. 신고자분이 누구시죠? 예, 접니다. 제가 여기 사장인데요. 아니, 이 손님이 글쎄.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경찰과 부모. 뭐야? 이런 못난 놈? 감히 그딴 걸로 가게에서 난동을 피워? 아주 지붕 얼굴에 똥칠을 해요, 똥칠을. 아,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저도 적당히 하다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경찰까지 부를 줄은 몰랐죠. 하하. 적당히 하긴 뭘 적당히 해? 아이고, 사장님,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따끔하게 훈육할 테니까 너그럽게 관용을 좀 베푸실 수 있을까요? 정말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임마, 빨리 사과 안 드려? 아니, 아버지, 제가 사과를 하게 되면 카오 떨어지잖아요. 너 여기서 주워터질래? 집에 가서 주워터질래? 어디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 당해볼 테야? 헉,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엔 을신도 안 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야, 아야야야야야, 아버지, 이제 그만 때리세요. 힐하다 엉덩이 순두부 되겠어요. 이게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더니 밖에서 그딴 개망나니 짓을 하고 댕겨? 너 내가 오늘 니놈 세포 하나까지 전부 개과천선 시켜놓으라니까 그렇게 알아. 아, 아버지. 여보세요. 어, 난데 잘 들어갔어? 하하, 우리 다음엔 언제 볼까? 다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너 같으면 너랑 만나고 싶겠니? 어휴, 사귀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한마디면 나까지 주옥될 뻔했네. 너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죽는다, 진짜. 알겠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런 젠장? 토스트고 나발이고 고기 타먹었으면 그냥 계산하고 나올걸. 썸녀 잃고 엉덩이 잃고 내 인생 라잔도네.
여보세요? 아이고, 내가 바쁜데 전화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통화 괜찮니? 바쁜 거 맞는데 누구시죠? 응? 혹시 세아가 아니니? 세아가? 혹시 어머님이세요? 그래, 나다. 난 또 잘못 전화한 줄 알았네. 혹시 아직 저장을 안 한 거니? 네? 아니요. 급하게 받아서 확인을 못했네요. 근데 어쩐 일로? 내가 반찬을 좀 만들었는데 와서 가져가렴. 너가 창조림 좋아한다길래 내가 많이 해놨거든. 우리 아들은 전화를 안 받아서 너한테 한 건데 바빴다면 미안하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문자는 좀 힘들거든. 아이씨, 상기창기 왜 오래 말아야. 오지랖은 진짜. 응?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쩌죠? 제가 얼마 전에 반찬을 이것저것 주문해놔서 냉장고에 지금 자리가 없는데. 아, 그러니? 그럼 좀만 가져가렴. 산 거랑은 7일부터가 다. 저희 둘 다 일 때문에 주말 제외하고는 집에서 밥을 잘 안 해먹어서요. 가져와도 음식물 쓰레기밖에 안 돼요. 그래? 그럼 이걸 다 어쩌지? 잔뜩 해놨는데. 뭐, 알아서 주변 분들 나눠주시던가요. 저 이제 회의 들어가 봐야 돼서 이만 끊을게요, 어머님. 세아가? 세아가? 이런, 다음에 미리 말해야겠네. 내가 시댁에서 전화 오는 일 없게 하랬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약속할게? 나도 부재중 찍혀 있어서 아까 통화했는데 이미 너랑 통화했다더라. 근데 엄마가 너 생각해서 반찬 해놓은 거 가져가란 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 내 생각을 하셨으면 전화를 안 하셨어야지. 누가 반찬 해달랬어? 이렇게 하나하나 받다 보면 나중에 다 돌려줘야 한다고. 물론 네 입장도 이해가는데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너무 성긋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가 같은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만 주면 줬지. 받는 거엔 엄청 인색하시다고. 오빠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여자들 그런 거 엄청 싫어해. 남편이 해주는 건 좋아도 시댁에서 부담스럽게 치대는 거 엄청 싫어한다고. 왜 초반에 잘해주겠어? 나중에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뜯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이런 얘기 한두 번 하는 줄 알아? 우리 엄만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너 부담스러워할까봐 평소에 연락도 안 하잖아. 에휴, 말을 말자. 그나저나 다음 주에 엄마 생신인 건 알지? 그런데? 그런데가 아니라 생신 땐 그래도 찾아뵈야지. 주말에 시간 비워놔. 비싼 선물 같은 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그냥 케이크에 용돈만 조금 드리게. 아니 오빠, 내가 말 못 들었어? 내 엄마도 아닌데 왜 굳이 찾아가서 생일 축하를 드려 돈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축하하고 싶으면 오빠 혼자 갔다 와. 야, 야! 세아가는 결국 안 오는 거니? 전화긴 폼인가? 왜 전화를 안 받지? 미안 엄마. 네 동생도 올해는 미국에 일이 많아 못 온다더라. 그래도 세아가가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올해는 조용히 보내겠네. 뭐 조용한 것도 나쁘지 않구나. 응? 이게 뭐지? 뭐가?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가려고 했는데 급하게 야근이 잡혀서. 이해하시죠? 어머님 용돈은 남편이 드린대요. 그럼 이만. 아니 이게?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뭘? 뭐? 갑자기 야근이 잡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면서 진짜 그러고 싶냐? 아니 축하 메시지라도 보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것도 안 보내려다가 도리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보낸 거구만. 너 계속 이렇게 남보다 못한 취급할 거야? 난 분명히 결혼 전에 말했다. 시댁이랑 거리 두겠다고. 이게 끝까지? 그래, 우리 엄마한테 너 없는 사람으로 치라마. 나 역시 시댁에 있는 모든 행사 일절 너한테 말 안 할 거고. 그니까 후회하지 마. 좋지. 드디어 말이 좀 통하네. 나 간다. 에? 주말 아침부터 어딜 가? 그것도 이렇게 큰 캐리어를 가지고. 미국. 미국이라니? 아니 지금 미국을 간다고? 회사는? 지금까지 연차 모은 거 여기에 몰빵했거든. 미국에 있는 내 동생 알지? 걔가 해마다 엄마 생일 땐 왔었는데 이번에 못 와서 미안하다고 나랑 엄마 미국으로 초대했거든. 비행기표도 끊어줬는데 넌 시댁 식구들 불편하대서 우리 것만 끊었다. 잘했지? 뭐? 아니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왜 맘대로 정해? 나 미국 한 번도 안 가면서 가보고 싶었던 거 알잖아. 시댁 행사 신경 안 쓰겠다고 한 건 너잖아. 내 동생이 미국 오면 한국에서 오픈런에도 사기 힘든다는 것들 쫙 깔려있다고 사준다는데 너도 들어서 알지? 내 동생 좀 잘 나가는 거. 애가 손이 커서 한 번 쓸 때 제대로 쓰거든. 너도 있었으면 가방 몇 개는 건졌을 텐데 뭐 어쩌겠냐? 아니 잠깐, 가방을 한 개도 아니고 몇 개나 건졌을 거라고? 아니 동생이 그렇게 돈이 많았어? 그랬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뭐래? 엄마한테 야근 잡혔다고 뻥치고 집에서 탱자탱자 있던 사람이 할 소리냐?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오는 게 있어? 네 봉 네가 걷어 찬 거니까 내 탓 말고 네 자신을 탓해라. 그럼 나 대신 가방 좀 사주면 안 돼? 사진 보내주면 되잖아. 어? 우리 집이랑은 연 끊겠다며.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며. 근데 무슨 가방을 사와? 시끄럽고 집단 속이나 잘해.